그렇습니다. 그렇게 즐거운 추억을 끝내고 진주도 이제는 슬슬 자기 살림을 찾아 떠납니다. 이런저런 것들 경험하다가 드디어 만든 게 이제 티빙 아마 깨지지 않는 기록일 거예요. 아직까지도 티빙의 그 순간 가입자 수인가 뭐 있어요. 그 티빙에서 프로그램의 충성도를 체크하는 지표가 있는데 뭐 레전드를 써내려간 이제 우리 진주 환승연애라는 프로를 결국 만들었죠. 돈을 뿌려가면서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비용 따위 우리 진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쭉쭉 진행시켜 이렇게 가는 거고 잘 되는 게 중요하죠. 그럼요. 잘 되는 게 중요하죠. 근데 우리 진주는 늘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다 성공시켰습니다. 그 배운 수많은 돈 쓰는 스킬들과 지금까지 경험한 프로그램의 어떤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환승연애에 이제 갖다 놨죠. 환승연애가 공간이 진짜 많아요. 그러니까 인터뷰룸을 따로 빼고 그리고 제주도에 갈 때는 또 인터뷰 세트를 가져가서 또 그 인터뷰룸 세트를 또 서울에서 다 분리해가지고 제주도 가서 가끔 또 거기에서 또 세팅하고 그리고 카메라도 그러니까 공간 한번 이동해야 되니까 카메라도 또 이걸 띄워가지고 가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거기에 미리 세팅해 놓아야 되니까 이제 카메라도 두 배로 들고 그리고 시즌2 같은 경우는 이제 X룸, 뭐 토킹룸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공간을 또 빌려야 되고 그러니까 공간이 많아지니까 시청자분들은 좀 다채로운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 재미있으셨을 거예요. 그걸 의도하기도 했고 근데 그걸 세팅하기 위한 돈을 좀 많이 들었다. 지금 진주 PD가 말한 이 일정을 이제 가져가면 여기 만약에 예산 절감을 하는 사람이 보면 거기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한 2만 7천 군데 정도 있어요. 왜냐면 굳이 인터뷰룸을 그 제주도는 좀 다른 느낌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스텝이 겹치는 부분 인건비가 이중으로 드니까 이걸 뭐 하루 기다렸거나 뭐 쉬었다 가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? 선배님 진짜 포인트를 너무 잘하신다. 하지만 진주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출연자들 그 감정을 그대로 그렇죠. 그게 얘한테는 훨씬 중요하고 그게 사실은 성공의 키예요. 근데 되게 많은 방송국의 예산 담당 직원이 그 부분을 몰라요. 물론 조심하는 게 맞죠. 예산은 절감하는 게 맞지만 그거를 이제 뭐 PD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. 이 JTBC의 예능 담당 이 예산 직원님은 그냥 얘가 달라면 주시는 게 좋아요. 왜 줘도 되냐? 이 친구가 10배로 다시 벌어와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, 어떡해, 아니에요. 달라는 거 주시면 됩니다. 아니 저 네. 결국은 10배로 벌어옵니다. 하여튼 그럼 아니 환승연애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? 그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네요. 환승연애요? 환승연애는 이제 연애 프로그램을 하고 싶던 차에 그럼 너 10년 동안 연애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네? 나랑 유식당 할 때도 연애 프로그램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연애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생각 어느 순간 확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산장 미팅 장면 중심도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. 네, 막 꿈 놓고 감사합니다. 하는 거, 캐비넷에 꿈 네, 놓고 네. 하는 거. 네. 막 사랑의 스튜디오도 진짜 열심히 보고. 네. 그게 재밌어요. 사람의 감정의 오고감. 네. 그 중에 네. 가장 뜨겁고 가장 밀도 있는 게 사실 연애 감정인데. 그러니까 사실 연애 프로그램이란 장르가 저는 되게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장르라고 하면 그게 되게 그냥 뻔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그냥 사람 심리를 관찰하는 걸 연애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많이 변화할 수 있고 다변화할 수 있는. 근데 사실은 그 연애라는 소재가 엄청난 밀도 우리 다 연애 해봤으니까 알잖아요. 그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그걸 아니까 예능의 소재로도 당연히 좋지만 결국 중요한 건 모든 연출자한테 그거예요. 한 가닥의 엣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프로그램이 다 이제 결정이 나는데 어쨌든 진주가 연애 프로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환승연애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은 거잖아요. 네. 그건 뭐 어떻게 본인의 경험인가요? 어떻게 되는 거죠? 뭐 대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뭐. 아니 제가 환승을 해본 적은 없어요. 네네. 저는 뭐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네네. 그냥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? 어쨌든 연애 얘기하다 보면 네. 친구의 경험도 있고 뭐 친구들이랑 만나면 하, 너는 그때 걔랑 계속 사귀었어야 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걔랑 빨리 더 빨리 헤어졌어야 돼 이런 얘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진짜 연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많이 얘기하는 소재 전 여친 전 남친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섭외가 될까 싶었거든요.
어, 진짜 그거에 대한 질문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. 네. 이게 왜냐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. 내 X를 그분도 오케이를 해야 되는 그쵸. 거고 그걸 또 방송에 나온다라는 게 좀 네. 쉽지 않은 섭외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섭외를 하셨어요? 일단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서치를 하셨어요? 저희 작가님들이 굉장히 능력자셔가지고 막 그 인스타로 일단 그 인스타로 많이 이제 그렇죠. 요즘은 섭외를 인스타로 많이 하죠. 네. 진짜 디테일하게 찾아내세요. 예를 들면 해시태그 같은 걸로 네. 해시태그 도대체 뭘 쳐야 이게 환승연애가 나오는 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뭐 일단 매력적인 출연자를 섭외해야 되니까 한 명을 먼저 잡아야 돼요. 매력적인 한 명을 먼저 잡고 그 사람한테 X를 물어봐야 돼요. 그런 식으로 섭외를 하는데 이제 제가 되게 놀라웠던 건 그 매력적인 한 명을 섭외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해시태그들로 검색을 하는데 엄마랑 여행을 다니는 남자는 일반인일 것이다. 되게 그리고 성품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해시태그 모자 여행으로 줬어요. 아, 와. 그렇게 찾는 거예요. 보너스 줘야 돼. 왜냐면 이거는 너무 디테일하죠. 물론 그렇게 쳐서 나온 사람 중에 어쨌든 외모도 훌륭하시고 이런 네. 건 당연히 찾겠지만 네. 이거는 그 동시에 인성도 검증하고 그쵸? 일반인이냐 네. 연예인이냐까지 검증하는 거잖아. 네. 물론 겉보기에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매력적이고 팔로워도 많고 이런 분들도 당연히 보긴 하지만 하지만 그 중에 숨은 보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모자 여행 뭐 이런 걸로 대단하다 찾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열정과 그게 정말 대단하시고 너무 존경스러웠어요.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그런 인성도 좋아 보이고 외모도 훌륭해 보이는 분을 찾으면 네. 그분한테 연락을 합니까? 연락을 해서 환승연애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저희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. 그리고 이게 늘 문제예요. 안 한 프로기 때문에 없는 프로잖아요. 네. 보통 다들 보이스피싱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환승연애 원할 때는 그 X까지 그 같이 저희가 같이 만나진 않아요. 절대 따로따로 만나는데 그래야죠. 네. 그 두 분을 같이 만나는 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분들이 그런 분들 몇 안 됐었어요. 저희를 너무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로 생각하셔가지고 중간에 이미 네. 어 저는 막 약간 이렇게 네. 그래도 만나서 저희를 이제 설명드리고 그러면은 아 이러면서 저희를 믿어주시고 그랬죠. 투어할 때는 그래도 저희 환승연애입니다 하니까 이제 보신 게 있으니까 아 알아요 봤어요 이런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이 와주셨고 환승연애를 처음 할 때 진주가 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고 잘 됐다는 얘기도 들어서 아, 너무 다행이다 정도만 생각했지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체감을 잘 못했었어요. 여기 영은이랑 뭐 애들 다 영은이 너 아니었나? 그거 막방하는 날 단관을 하겠다고 애들이 편집을 끝내놓고 아 진짜요? 너 2시간인가 되게 길게 했지. 맞아요. 그걸 단관을 하겠다고 애들이 편집을 빨리 끝내놓고 저 우리 16층에 네. 저기 회의실 하나 더 있는 거 알지? 거기 다 모여가지고 애들 치킨 사들고 와서 그거 다 단관을 하는 거야. 근데 감사하다. 그게 한두 그룹이 아니라 뭐 세인의 그룹 뭐 이렇게 뭐 어디네 그룹 이렇게 누구는 여기서 보고 대주는 그때 CGV 가서 본다 그랬나? 아 시즌 2 할 때? 어 뭐 거기 뭐 영화관에서도 했냐 그거? 네 단관 이벤트 했어가 근데 대주석관이 예 네, 아무튼 응모하셨나 봐요. 저 떨어지셨나 봐요 근데. 근데 저한테 그게... 말했으면 제가 드렸을 텐데. 저는 어, 이 프로가 잘 된다더라, 진주가 잘 만들었다더라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놀랐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실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어쨌든 이 프로그램 만드는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. 자기들도 프로그램을 다 만드는 사람들인데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팬이 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. 우리는 이 업계에 있잖아. 근데 기꺼이 팬이 되기를 자처했다라는 게 너무 와 진짜 감사합니다. 내가 지금까지 만든 프로그램이 저 정도의 영향을 가진 게 있었을까? 저런 어떤 특정 타계층의 강렬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참 대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처음으로 진주에게 큰 칭찬을 한번 해보았어요. 아니 그래서 뭐 환승연애 얘기를 한번 그래도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뭐 힘들었던 점 이런 게 좀 있나요? 사실 선배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제가 메인 연출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 뭐 어디 상 받으러 가고 그러면은 제가 뭐 가서
받고 하고 하지만 사실 저희 피디들이 다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정말 우리 피디들도 너무 열심히 잘했고. 야, 그거 묻고 싶네. 그 지금 피디들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저도 없고 누구도 없고 이진주 혼자 우뚝 서서 자기 크루를 꾸리고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잘 되고 1탄 2탄까지 했잖아요. 거기서 이제 수많은 피디 작가들이 네 밑에서 또 스쳐 지나가고 또 고마운 사람도 있고 뭐 하잖아. 네. 그런 거에서 오는 뭐 이렇게 좀 뭉클함 같은 게 좀 있지 않아요? 완전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선배님이 했던 고민을 저 어떤 고민이었는지 저도 이제 알게 된 JTBC 가니까? 어. 지금 메인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. 아 그럼요. 너무 같이 고민하네요. 일하는 이러면 너무 행복한데 우리는 우물을 파야지 그 물을 먹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끊임없이 우물을 파야 돼요. 근데 어떤 우물을 파야 물이 잘 나올까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예전에 선배님 조연출로 있을 때는 선배님 계속 우물을 파주니까 좋은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일할 수 있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거를 해야지만 이들을 지키고 내 곁에서 같이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하다 그 우물이 말라버리면 이분들은 또 생계 그럼요 그 네. 있으시니까 아무리 뭐 저한테 인간적인 애정이 있으시더라도 다른 팀으로 가서 또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분들과 좋은 커리어를 쌓으면서 이 팀을 잘 아름답게 영원히는 힘들어도 어떻게 아름답게 잘 하면서 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?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하면서 선배님이 참 힘드셨겠다. 힘든 순간도 물론 있지만 저는 자랑스러운 순간도 사실 되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한참 꽃할배하고 3시 넘어가고 이 시기가 저한테는 그 시기가 제 연출은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. 제가 돌이켜보면.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밥 먹으러 이렇게 가잖아요. 예를 들어 편집하다가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제 옆에 진주가 있고 우영이가 있고 뭐 정우가 있고 희연이가 있고 이렇게 쭉 걸어가요. 그럼 사람들은 사실 저희를 모르죠. 사람들은 저희를 모르고 얘들도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. 얘들도 밥 먹으러. 근데 저는 뭐 마음속에서 아 졸라 맛있어. 난 진짜 그러고 그러거든. 와 우리 애들 씨 졸라 맛있어. 어디 가다 MBC PD 안 만나나? 야 필살만 보도 내 이기고 싶은데 어디 가다 SBS PD 안 만나나? 야 씨가 이게 우리 애들이야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저는. 저도 근데 선배님이랑 같이 그러면 되게 자랑스러웠는데. 그럼요. 전 네. 네.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런 게 되게. 근데 현실은 아무도 우리를 몰라. 아무도 모르는데 괜히 마음이 막 얘들이랑 같이 있으면 맞아. 아 얘네가 우리 애들이고 막 너무 지금 최고의 상태고 내가 얘들의 마음도 너무 아는 것 같고 막 열심히 하고 우리가 어디랑 야 연출로 한번 붙어? 편집으로 한번 붙어? 우리가 다 이겨. 고랬었던 거죠. 이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. 우리 모두 어떤 목표가 있어서 일을 하잖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그 뭐 좋은 반응이 얻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사람을 제일 기분 좋게 만드는 건 그런 것 같아요. 좋은 사람들이랑 내가 일을 하고 있다. 와 어디 내놔도 우리 사람들은 빠지지 않는다. 인성으로든 능력으로든 그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주는 그 충만감은 그 무엇과도 예, 바꿀 수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시기를 제가 늘 진주한테 뭐 우리 진주 내가 제일 사랑하는데 후배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후배들 뭐 섭섭할지는 않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친구랑 나는 그 시기를 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. 사실은 그랬던 시절이 있네요. 그때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지금도 재밌지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. 저도요. 저도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근데 제가 그 백상예술대상에 한승연으로 두 번 후보로 갔었어요. 네. 후보로 가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그럼요. 아, 전 국민이 또 상을 주실 수 없으니까. 근데 아무튼 못하긴 했는데 백상예술대상 딱 후보 됐다는 얘기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선배님이었어요. 그런 거는 전 국민이 바라볼 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상을 타면 선배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려고 했어요. 꼭 얘기해줘. 근데 상을 못 타가지고 근데 그때 선배님이 백상예술대상에
대상 타신 적 있잖아요. 2010? 옛날에. 아, 옛날에 그랬죠. 예, 예. 백상예술대상 관련한 뭐 놈이 됐다 와라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 날이 너무 생각이 나요. 선배님이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, 저희 조연출들 그때 선배님 지금 얘기하시는 뭐 우영 오빠, 정우 오빠, 은정 선배 제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무 고맙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너희들을 좋은 PD로 성장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 라고 거기서 약속을 해주셨어요. 그랬군요. 그때는 제 이름이 그렇게 큰 자리에서 불리니까 마냥 신기하고 친구들한테도 연락 오고 하니까 그게 좋았거든요.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집에 가서 진짜 많이 돌려봤어요. 선배님이 그 수상소감 하시는 영상을. 근데 제가 이제 입봉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후배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큰 자리에서 그 약속을 한다는 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배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하시고 그게 되게 힘드셨을지 그게 좀 왜냐면 그때가 아까 얘기한 그거 다덤벼 내가 그거 막 충만할 때야. 내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좋고 막 지금 나는 무서울 게 없고 정말 하는 프로그램도 막 왠지 다 잘 될 것만 같고 지금 뭐 제가 그런 위치에서 내려온 지 오래됐는데 그때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더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노미가 돼서 가게 되니까 그날이 너무 생각나면서 선배님이 진짜 그 약속을 그냥 지켜주신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지켜주셨구나. 오늘 진주 부르길 잘해. 이게 후반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상을 탔으면 선배님한테 왜냐면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 선배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던 자리니까 근데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되게 PD 생활을 생각 이렇게 나중에 돌이켜봐도 기억에 남는 날일 것 같아요. 저도 기억에 남는 날입니다. 이런 자리에서라도 뭔가 이런 옛날 얘기를 이렇게 쫙 훑으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아 사실 이렇게 어떤 연대기처럼 이렇게 훑기는 쉽지 않죠. 그럴 우리도 이런 만나서, 얘기를 할 일이 없죠. 만나서 뭐 선배님 밥을 먹거나 뭐 맥주를 마시더라도 그냥 띄엄띄엄 얘기하지. 그렇죠. 옛날 얘기 사실 하지도 않잖아요 저희. 맨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.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자 이진주 PD님 너 이제 그만 가. 네. 회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. 나도 4시부터 회의야. 우리 팀원들이 이걸 보고 있을 거야. 화이팅! 우리 팀 화이팅! 야! 우리 할 수 있어! 미아 작가님 화이팅! 얘 눈빛 봐. 이거 봐. 지도 이제는 지 그룹 너도 이제 네 애들이랑 다닐 때다 덤벼 봐. 이런 눈빛이야? 그쵸. 너무 그쵸. 좋죠. 진짜 네. 너무 천재들이고 우리 팀 우리 작가 PD님들 너무 천재들이고 언제 한번 길거리에서 만나면 한번 뜰까요? 다 해봐야겠어. 너도 이제 남남이고 이제는 회사도 갈렸고 여기 우리 애들이거든? 아, 한때 제 후배였는데요? 야 이제는 우리 PD야. 아 좀 붙어. 네, 네. 어, 저 상암동에서 만나면 이따 따로 보자. 너도 JTBC 가나? 자 우리 이제 이진주 PD 만나서 대화 나눠봤고요. 우리 진주 JTBC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뭔가 나온다면 여러분 관심을 갖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선배님께 또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기 위해서. 아니야 진주야 널 위해서 하는 거야. 그리고 니네 팀을 위해서 하면 돼. 뭐 저한테 자랑스러운 후배는 그게 이미, 1순위죠 당연히. 네, 이미 됐고요. 우리 팀 화이팅. 이미 진주는 이미 됐고요. 넌 다 했어. 다 했고 네 팀과 너를 위해서 하세요. 자, 뭐 하여튼 인사드릴게요. 회의하러 가야 돼가지고 얘는 얘대로 저는 저대로 회의하러 가야 됩니다. 오늘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.